최후 통첩. 글로벌 걸그룹으로 성장한 뉴진스 그 멤버들이요, 어제 오후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고 소속사인 하이브를 겨냥을 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그런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. 하이브로부터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원위치로 돌려놔라, 뭐 이런 최후 통첩을 하게 됐는데요.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입니다.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양 기자님, 지금 네. 저 풍경이 기자회견이 아니고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유튜브 라이브를 그렇게 멤버들이 켜고 지금 한 거예요. 네. 지금 보시는 대로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네. 민희진 전 대표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. 예. 어도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을 했는데 멤버들 얘기로는 그 해임 소식조차도 자기네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내리는 데 배제가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같이 일하던 스태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배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뮤직비디오 감독 그 계정에 올라있던 영상들도 다 삭제를 시키고 네. 이런 식 으로 회사에서 이 민희진 대표와 이 주변 사람들을 다 장인해서 배제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민 대표와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멤버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에 참전을 한 거죠. 네. 자, 여기서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민희진 대표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그러니까 벌써 5달 전이 됐네요. 지난 4월에 아주 파격적인 기자회견 내용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그때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. 출산한 기분이에요 했던 게 그게 너스레가 아니에요.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제가 직접 애를 낳지 않았지만 누가 내가 애를 베고 있는데 내 배를 그냥 빵 찬 느낌이 있었다니까요.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내가 뉴진스 애들이 예뻐하는 걸 연습생 애들이 예뻐해서 못 버릴 걸 아니까 그걸로 나한테 흥정을 했잖아.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.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, 양 기자, 이제 하이버 그 쪽에서 아무튼 뉴진스의 목소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멤버들인데 그래서 이제 민 대표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말 들어줄까요?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긴 해요. 왜냐하면은 네. 법원에서 한번 결정이 났었잖아요. 네.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의 내용은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지 말라는 것이지 네. 경영 세팅 자체를 거느리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에서 어도의 이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. 네. 선임된 이사들이 지금 민 전 대표를 해임을 한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. 해임 절차에는. 예.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다시 되돌려달라라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뉴진스가 그 다음 행동을 하려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그것도 법적으로 따지면은 쉽지가 않은 게 계약 네. 기간이 있잖아요. 아, 네.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 남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새로 선임 경영 대표가 선임되고 뭐 하이브 측 입장은 경영은 경영 대표가 하고 그 민희진 전 대표는 여전히 제작해라라고 하는데 민희진 전 대표가 이제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멤버들로서는 이건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거라서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발언권을 얻고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. 네.